기후위기 이젠 생존입니다. 정종호의 지금은 기후위기 시작합니다.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질문을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비용으로 얼마나 부담해야 될 건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원전하고는 달리 그거는 한수원이라는 동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다 민자발전소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에 민자발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선 게 바로 이명박 정부가 2012년에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민자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민자는 있었는데 대부분 LNG 복합이었어요. 그러니까 2001년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부문에 분할이 있었죠. 그래서 6개 발전 자회사로 나뉘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민자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왔던 건 LNG였어요. LNG 복합화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규모로 민자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 다 민자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물론 그 민자 석탄화력발전소에도 뭐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투자 자금을 좀 지원해, 그러니까 대출이죠. 지원이라기보다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어떤 비판에 따르면은 정부가 마음먹으면은 그걸 안 하기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글쎄요, 저는 정부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뭐 민주주의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튼 아마 지금 그 이전에 사업 인허가는 다 났었어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사업 인허가가 다 났었고, 지금 가장 그 공사 완료 시점이 가장 뒤인 게 뭐냐면 삼척 석탄화력 발전이거든요. 블루파워, 포스코거든요. 그게 이제 이름을 이제 블루파워로 바꿨는데 그게 완공이 되는 게 2024년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사업 실시 승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서 그 전에 거는 그 모든 게 다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졌고요. 근데 여튼 문제는 이게 민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부가 사드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보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게 정부가 보상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용되어 있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석탄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발전 방식 중에 가장 CO2를 많이 배출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열량을 얻을 때 석탄이 배출하는 CO2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석유는 75고 가스는 57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동일 열량에서 석탄이 배출한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닫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19년, 20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배출량이 좀 줄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많이 좀 사람들이 줄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뭐냐면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계절 관리제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석탄화력 발전을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가동을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동하고 있는 걸 하더라도 상한을 80% 정도로 둬서 더 많이 가동하지 못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얼마나 정말 상한 제약을 둘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업체들도 자기 어차피 투자한 돈이 있을 테니 그걸 다 무시하고 하더라도 전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지자체하고 관련된 지자체라든가 지역하고 정부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어떤 식으로 실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게 모두 다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사업자가 투자한, 투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주체죠. 그리고 투자한 은행은 또 따로 있겠죠. 여기에서 뭐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튼 이분들이 이제 받아서 뭐 그 이자도 냈을 테고 여튼 투자한 금액이 있겠죠. 근데 이게 사업자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발전소 건설 과정에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금융업체 뭐 이런 게 예, 거기에서 또 노동자들이 또 가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런 그 건설 사업이죠. 일종의 건설 사업이 지역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또 이런 발전소 건설에는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 사업 때문에 일부의 분들은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만약에 중단이 되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많은 또 그 하소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가 포스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내용들을 잘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한지 그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석탄 발전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심각한 이산화탄소 배출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건 문제다. 특히 온실 기체라는 건요, 한번 배출되면 지구,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 결과로 기후 위기가 온 거예요. 대기 중에 온실 효과를 한번 배출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대기 중에 이 온실 기체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을 우리가 가동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한번 배출이 돼서 온실 효과를 야기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대기 중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 온실 효과를 야기해서 지구 온난화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